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찾아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소개하고 있는 1년보증업체 굿모닝 중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멋진 녀석 제네시스 더 올류 G80 가솔린 AWD 2021년식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매장에 입고된 지는 지금 3일밖에 되지 않은 아주 신입생입니다. 주행거리는 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누유도 전혀 없는 녀석이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 4,700만원대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4,700만원대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가격 공개하기 전에 오늘의 가장 귀한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지나여 구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보십시오. 신차가는 대략 6,900만 원 정도 합니다. 파퓰러 패키지와 2열 컴퓨터 패키지, 그리고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가 들어간 녀석입니다. 색상은 오픈 블랙 색상이고요. 아주 진한 색상입니다. 대중들이 가장 선호하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에 보시면은 멋진 그릴의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들어가고요. 독수리의 천사의 모습, 두 날개도 같이 들어갑니다. 또한 중앙에 이렇게 센터 부분에 멋진 라인도 아주 멋지게 잘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녀석입니다. 리어 램프도 역시나 굉장히 멋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한 번에 풍기는 녀석입니다. 파워 트렁크는 당연히 작동이 아주 잘 됩니다. 또한 이 부분도 스크래치가 전혀 없는 모습 역시나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트렁크의 공간은 정말 아주 깨끗하죠. 속도 또한 아주 빠른 스피드로 잘 닫힙니다. 크롬으로 된 듀얼 머플러가 이렇게 장착이 아주 잘된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또한 휠 부분도 정말 깨끗하고요. 그리고 대략 트레드는 80% 정도 남았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역시도 70% 정도 남았네요. 휠 기스도 없는 모습이 확인이 잘 됩니다. 내장재에는 나파 고급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블랙 색상이고요.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핸들에 가죽 시트도 깨끗한 상태로 아주 잘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죠. 또한 이렇게 옵션도 보시면은 볼륨 조절 장치가 들어갔고요. 전사의 두 날개 보입니다. 에어백 보이고요. 자, 밑부분에 멋진 그 크롬으로 들어간 모습도 확인이 같이 되죠. 일단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들어간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배기판도 같이 확인이 되고요. 미끄럼 방지 차선이 있던 스타뱅고 옵션들이 확인이 됩니다. 스타뱅고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절감을 원하신다면 스타뱅고를 이렇게 온해서 가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공조기가 보이고요. 또한 대시보드 역시나 아주 상당히 고급스럽게 날카롭게 아주 럭셔리한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HUD 옵션도 확인이 되고요. 또한 앰비언트 불빛도 역시나 멋지게 이렇게 무드등이 아주 잘 예쁘게 잘 나오죠. 손잡이의 감각 또한 역시나 예쁘고요. 윈도우 스위치도 전부 눌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동잡이도 잘 작동이 되죠. 그리고 메모리 2단계까지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 손잡이도 확인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멋진 녀석이 세팅이 잘 된 모습입니다. 후석 커튼과 빌트인 캠이 들어간 모습도 확인이 되죠. 자, 변속기는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P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옵션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터치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터치식으로 풍량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통풍 3단계, 열선 3단계 양쪽으로 모두 들어가는 것 확인하실 수도 있죠. 컵홀더는 2구가 들어가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와 에코, 그리고 컴포트 확인이 되고요. 카메라가 있고요. 디자인 시스템이 같이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가 울트라 A급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녀석이죠. 워크인도 잘 작동이 되죠. 동승석의 모습 역시나 멋지게 앰비언트가 잘 나오고요. 또한 디자인 인테리어 역시도 실내가 굉장히 멋지고 고급스럽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요즘 더뉴 G80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2열 시트로 이동했습니다. 자, 2열의 공간 역시도 아주 깨끗한 시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정도면 정말 아주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바로 고급스러운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후석 커튼은 이렇게 사이드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자, 도어 포켓도 괜찮고요. 또 손잡이 부분도 깨끗합니다.
자, 후속에 공조기 2구 모습도 확인이 되고요. 자, 터치식으로 이런 식으로 온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풍량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후속도 이런 식으로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고요. 통풍 3단계와 열선 3단계가 양쪽으로 모두 들어가고요. 자, 후속 커튼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빠른 속도로 스피드 있게 움직인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프에 이렇게 화장골도 양쪽으로 모두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루프 굉장히 깨끗합니다. 정말 오염도 하나도 없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LED가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요. 자,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자, 이런 녀석이라면 제가 직접 운행을 해보고 싶고요. 저라면 이런 차량 한 번쯤 몰아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4,700만원대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간 21년식 4만키로 정도 완전무사고 차량 더니오 G80 AWD 가솔린 모델을 같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네이버에서 굿모닝 중학들 찾으시면 얼마든지 더니오 G80 4륜구동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대략 70대 정도 있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바로 이 차량은 옵션도 옵션이지만 일단 먼저 보통 가격대가 5,000만원이 넘는 차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 4,700만원대면 정말 저렴하다는 거 여러분 조금만 검색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